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이 조금 모순된 것처럼 느껴져요. 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열 번이나 위협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하죠? 그냥 내던져서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럼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감과 무기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침묵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말이지요. 여러분 나가세요.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러고 좀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재판장에서는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면서도 내게 온유함을 배우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그것 때문에 장사의 소굴로 바뀌어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기력할 만큼 침묵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은 나 자신을 변화하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고 나 스스로의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응하는 것, 그것을 진정한 온유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할 때에 그 배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멍에를 메고 라고 이야기하지요. 멍에는 뭐냐 하면 소가 밭을 갈 때에 주인이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메는 것이 멍에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통제하에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훌륭한 말은 잘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기수로부터 통제 가능했을 때에 그를 훌륭한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통제되어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다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에 은혜 받기 어려운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아 저기에는 이성경 규제를 첨부해야 되는데, 아 저기에 이런 예화가 딱 들어갔어야 되는데 2%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설교가 끝났어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귀를 기울이는 그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는 것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온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온유한 사람,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마카리오스. 여기서 이 행복하다 이거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복을 주세요. 행복한 복.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얼마나. 그저 그러려니. 그러려니 생각하세요. 누군가의 요구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면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낙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온유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온유해야 합니까? 바로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품에 온유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겸손하고 온유한 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온유한 심성 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의 성품이 온유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온유해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도 온유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아닌데 은혜가